당원동지 여러분, 안녕하십니까? 안철수입니다. 저는 오늘 총선 압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수도권을 탈환해서 그것을 이룰 것인지 그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제가 세 가지 숫자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숫자 47입니다. 지난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제 모든 것을 던져서 승리를 하면서 우리는 정권교체의 기반을 만들었습니다. 두 번째 숫자는 0.73입니다.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과 함께 후보 단일화를 통해서 정권교체에 기여했습니다. 마지막 숫자는 170입니다. 수도권을 탈환해서 170석 총선 압승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왜 자꾸 제가 수도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. 지난 세 번에 걸친 우리의 성적표입니다. 보시다시피 총선을 거칠수록 우리 의석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. 특히 지난번 총선 최악입니다. 121석 수도권 의석 중에서 17석만 살아남았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115석으로 쪼그라든 겁니다. 그런데 문제는 민주당이 이미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. 이 사진은 민주당의 지금 현재 대표 그리고 선출직 최고위원들 사진입니다. 놀랍게도 전원이 민주당의 전원이 수도권입니다. 이미 이 사람들은 알고 있는 겁니다. 다음번 총선에 승부처는 수도권이다. 바로 격전지 그리고 최전선이 수도권이라는 걸 알고 이미 진영을 다 갖추고 있습니다.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되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? 저는 15%로 봅니다. 왜 그러냐? 15%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지역구는 우리가 좋은 후보를 공천을 하고 그리고 또 확장력이 있는 그런 당대표를 뽑는다면 우리가 되찾아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우리가 수도권에서 그리고 또 총 170석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왜 자격이 있는 그런 당대표 후보인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우선 저는 수도권 경쟁력이 확실하게 있습니다. 저는 세 번에 걸쳐서 서울, 경기에서 선거를 치렀습니다. 저는 모든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습니다. 두 번째로는 확장력입니다. 이 숫자는 지금 현재 당대표 경선 여론조사 결과입니다.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청년 지지율, 중도 지지율, 수도권 지지율에서 제 경쟁자와 비교해서 압도적인 우위를 제가 점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말씀드립니다. 수도권에서 민주당 괴멸하고 반드시 170석 총선 압승 이루겠다는 말씀 드립니다.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, 아마도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. 그렇지만 저 안철수를 총선 압승의 도구로 써주십시오. 반드시 승리로 보답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